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그래도 요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페이스 관리 잘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1페이지 할 차례죠? 21페이지. 지난주에 한 게, 목적, 용어 정의, 중개 대상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했습니다. 오늘 21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입니다. 자, 먼저 등록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 지금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1961년도 소개영업법에서는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1983년도 12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어서 1984년 4월 1일부터 허가제를 시행하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에서 등록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종전 허가제와 지금 등록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옛날 허가일 때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허가 관청에 재량권이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근데 등록은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하는 점이 종전 허가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신고제와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신고제와 등록제 모두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받아줘야 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신고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등록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문 자격사들은 모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등 모든 전문 직업인들은 전부 지금 현재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절차를 보면 먼저 등록을 하려면 개업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무교육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심사를 한 후에 요건에 적합하면 등록 처분 및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 통지를 합니다. 7일 이내에. 통지받고 나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보정 설정은 의무보험, 책임보험이죠. 우리 자동차 보험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하는 책임보험처럼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 전에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인장 등록, 보정 설정 모두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는 7일 이내 교부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므로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 업무개시전이지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업무개시전에 인장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 그냥 업무개시전에 보정 설정한다, 업무개시전에 인장등록한다고 하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교부 전도 업무개시전은 업무개시전인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전에 인장등록해도 된다. 이건 틀린 말이라고요. 자, 그러면 등록 절차를 계략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이제 21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 등록관청 보겠습니다. 등록이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양가로 1번 등록관청인데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하고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의 경우에는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지역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이라든지 청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창원 등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즉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이 해당 관청이 되겠습니다. 신고관청이든 지적법상 소관청이든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다. 주소 동그라미 3번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양가로 2번 등록의 성질입니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이다. 적법요건 따라서 무효는 아니라고요.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대인적 행위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대물적 행위가 아니고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건축주 변경신고에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사망신고하고 대신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줬다고요. 건축법 허가는 물건을 보고 허가해준 거고요. 그 점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일신전속적이다. 한자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고 양도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면 당연히 등록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22페이지 기속 동그라미 3번 기속행위의 성질이 강하다. 기속행위 반대는 자유재량행위입니다. 즉 재량권이 없다 이 말은 등록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밑에 네 가지를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됩니다. 기역, 미연. 이 기역, 미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이거는 등록해 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서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기역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또 법인도 아닌 경우,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에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지 않은 경우죠. 쉽게 말하면 기역은. 니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바로 등록 신청한 경우, 그 다음에 디귿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리얼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가 등록 신청을 했는데 한번 여기에 해당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정민원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데 등록 신청을 하러 갔더니만 저 재산 지방세법 지방세과 그 재산세과에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그냥 손으로 뭐 귀찮으신 눈 감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손으로 빨리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저 지정민원과에서 가라고 했는데 왔는데요 하니까
신분증 달라고 하면 말도 안 하고 신분증 주니까 재산세 안 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안 내면 등록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다른 법령 제한에 위반되면. 그 세금만 다 내고 이렇게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무조건 등록 내줘야 된다고.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안에 중개사무소가 10개가 있어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더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1999년도에 허가제일 때 허가 신청을 해보니까 그때는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 허가 총량제를 실시하더라고요. 그 언제 허가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한 명 폐업하면 허가 내준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진입 장벽은 낮췄습니다. 개업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망할 수는 있지만. 근데 옛날 허가제일 때는 아예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중개업소가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한 명 폐업해야 허가 내줬고. 옛날 그 당시만 해도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중개업소 많이 모여있으면 투기를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산재형 점포라고 우리 한 부동산 학계를 보면 산재형, 집재형, 집심형 이런 거 있잖아요. 점포 유형이 그 산재형 유형 흩어져 놔야지 이게 모여있으면 안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모여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이게 개업공개사 일반 의뢰인들이 집을 살 때 한 군데만 가보고 잘 안 사죠. 여러 군데 가본다고요. 흩어져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금방 다시 가보고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양가로 2번 이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된다. 등록 신청이 있으면. 그래서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라 귀속 행위입니다. 양가로 3번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무조건 자격 취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등록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게 이게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는 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등록을 한다 이 말은 개업을 한다는 말하고 같죠. 왜냐하면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용어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개업이 안 된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인터넷에 질문 올렸더라고. 그러면 개업할 사람은 취직하면 안 되냐 묻던데 취직해도 됩니다. 다만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하면 되죠.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개업을 하면 그건 상도의에 어긋나는 거죠. 이중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하냐면은 등록관청에 한다고 했고요.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당연히 결격사유니까 등록이 안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종별변경. 종별변경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종별이라는 것은 종류별이고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줄여서 부칙개공 또는 중개인 이렇게 그냥 편의상 쓰겠습니다. 이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부칙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재개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을 하려면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칙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부수적인 규칙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맨 뒤에 있죠. 그래서 본문만 보지 부칙은 잘 안 봅니다.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거의 안 나옵니다. 부칙이 있는지 없는 줄도 잘 몰라요. 출제위원들이.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 신청하려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려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만두고 1년 넘어서 개업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폐업하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폐업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는 경우도 안 받아도 되죠. 교육의 유효기간은 원칙 1년입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사전교육이 미리 받는 게 사전교육인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우리 프린트 53번의 교육제도 5개가 있는데 이 3개의 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5번은 변호사도 자격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23페이지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번에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는 당연히 들어가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죠. 휴폐업하면 휴폐업 신고서, 사무소 이전하면 사무소 이전 신고서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번에는 등록 신청서라는 말은 없잖아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고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되죠. 그냥 실무교육 수료증이라고만 하면 그건 원본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고 해야 되고요. 원칙은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말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디귿 여권용 사진인데 모든 관공서에 들어간 사진은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반명함판 사진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전부 이제 정부 관공서에 제출하는 문서는 전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얼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중개사무소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 만들고 나서 등기를 하죠. 근데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사용검사 받고도 건축물 대장 만드는데 2개월 정도 걸린대요. 시간이.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물론 소유권을 확보해도 상관은 없죠. 사용권이니까. 그래서 꼭 자기 만약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만 중개업할 수 있는 거죠.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공통서류고요.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에게 필요한 게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 특히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우리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이 자격증 제출 미제출이 있는데 51번에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미제출, 51번에 4번, 5번은 제출이죠.
다시 말해서 51번에 1번 등록신청, 2번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진위 여부를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확인 요청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도 논리적으로 보면 제출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입법의 불비로 판단됩니다. 법을 개정할 때 이거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5번은 제출한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조문 있는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51번에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고 4번, 5번은 제출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서류 제출 안 하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확인하니까 제출 안 하고, 건축물 내장은 시군구에서 관리하니까 직접 열람해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4페이지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우리 수수료 내는 것 52번 프린트 52번에 보면 1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3번 4번만 오늘 밑줄 치면 되겠죠. 즉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이 두 개는 수수료 냅니다.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원시 팔달구라면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팔달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구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팔달구에는 팔달구는 조례가 없으니까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팔달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24페이지 양가로 5번 등록 기준인데 등록 기준 이게 개인 등록 기준을 두 가지입니다. 박스 안에 왼쪽에는 개인 등록 기준 두 가지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오지선 다행에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소 사용권 확보해야 됩니다. 이제 오른쪽 박스 중요합니다. 24페이지 밑에 박스 오른쪽 별표 3개 하시고 95% 이상 출제 확률 우리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프린터 등록 기준인데 이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법인이란 특별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특수법인은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은 공인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프린트 3번의 메뉴에 보니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자격증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특수법인은. 자, 그러면 특수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면 등록 기준 첫 번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단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자, 그래서 시험에는 상법상 회사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회사 합자 한 명,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가 있는데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죠. 주식회사 아니라도 되죠. 상법상 회사이면 되고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일 수도 있죠. 시험에 또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개법인 가능하다 X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보정설정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법인 보정설정금액은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 제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 만자가 들어가 있네요.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되었습니다.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중개업 외에도 우리 프린터 24번에 보면은 겸업할 수 있는 게 6가지가 있죠. 주택상가 관리대행, 주택상가 분양대행,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도배이사업체 알선 등 6가지는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겸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러한 규정들을 둔 취지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외국 대형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 우리 대형마트 뭐 한 달에 몇 번씩 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부 지원금도 대형업체 매출액 10억 넘는 데서는 못 쓰게 하고 있는 게 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10만 개나 되는 영세한 개인 개업공개사들을 보호하려고 외국 대형법인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요. FTA가 지금 타결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형법인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 안 하고 외국 법인 등록 기준 이렇게 정하면 외국인만 규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미국에서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WTO에 제소당하고 불공정 무역행위로 아마 제재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항의를 하면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다. 우리나라 법인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법인만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법인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은 사실 자격증을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자기 나라 보통 지금 뭐 르노, 삼성자동차 이거 다 외국 사람이 대표이사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법인은 자격증이 없으면 대표이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옛날에 2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분수 다 정리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기초지식 필요 없습니다. 숫자 이런 거는 단순히 암기죠. 왜 3분의 1인지 고민해봐야 의미는 없어요. 그 취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원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국토부에서 개정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 하면은 이제 그 변호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계 전문가를 임원으로 영입하여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3분의 2가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다고 했어요. 옛날에 2분의 1이었어요. 지금은 3분의 1만 공인중개사이면 됩니다. 최소.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그런 취지가 나온 게 아니고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7명이면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2명 이상이면 된다. X로 출제됐어요. 6명의 3분의 1이 2명이죠. 7명이면 2.33명이니까 사람을 3분의 1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3명 이상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 왜 자꾸 출제된 거 기출문제를 강조하냐면은 출제위원들에게 강조하는 게 모여놓고 합숙훈련하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교육하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이거 계속 강조한대요. 기출문제 범위 계속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이걸 말한다고요. 기출 특히 학개론 같은 거는 법조문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검증된 문제를 내라고 한대요. 그런데 2차 과목은 아직 기출문제 안 나와도 새로 개정된 거는 낼 수 있죠. 법조문에 있으니까. 특히 학개론 물론 다른 과목도 80% 이상은 무조건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모든 임원. 물론 법조문에는 모든이라는 말 없습니다. 시행령 13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표이사, 대표자, 임원, 전원. 전원이니까 모든이라는 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임원, 전원. 이 전원이라는 말이 없어도 누구는 제외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모든 임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습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은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가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가 아니거든요. 지난주 용어쟁이 소속공개사에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그래서 자격증 없는 임원도 중개업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시험에 임원의 3분의 1만 실무교육,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죠? 그런 게 출제됐다고요. 모든 임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입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된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 꼭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소유, 임대차, 사용대차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건축법 시행령 3조 5의 별표에 의하면 중개사무소는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에는 가능한데 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하죠.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아파트에 낼 수는 없다고 중개사무소 하려면. 아파트에 다른 사업자 등록은 내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업자, 매매사업자 뭐 이런 거 내려면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런 거 하려면 따로 사무소 안 갖춰도 돼요. 그냥 자기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 내면 돼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낼 수 있잖아요. 그 임대사업 한다고. 그러면 그냥 집에 하면 돼요. 저도 제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 내놨어요. 뭐 냈냐면 저는 부동산 컨설팅 그 다음에 강의 이런 거 한다고 해놨어요. 뭐 강의하는 거 과외할 수도 있잖아요. 집으로 찾아오면 돈 받고 그런 거는 해도 가능해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집에서 안 된다고요. 2종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안 된다고요. 자, 이번 시간에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보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우리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7일 이내입니다. 왜 7일이냐 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본적지 신원 조회를 하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7일 이내니까 꼭 7일 있다가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등록 신청해 보니까 보통 4일, 5일 되면 등록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서면으로.
도착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4일 5일이니까 거의 바로 등록을 그 결격 사유를 바로 확인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적지에 신원조회할 때 문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봐요.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그냥 말로만 하고 끊는 게 아니라 그 기한 용지가 있더라고. 송화자, 수화자, 전화 건 사람 누구, 직책 적고, 송화자 받은 사람 누구 적고, 몇 년 몇 일 며칠에 본적지 전화해서 결격 사유 확인하였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다 체크해놓고, 해놓고 결제까지 다 받아요. 만약에 거기서 본적지에서 잘못 말해줬다면 말해준 사람도 책임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확인하니까 7일 이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고 공문 주고받고 하면 시간 더 걸리겠죠. 7일 이내입니다. 꼭 7일 있다가 주라는 건 아닙니다. 7일 이내 서면 통지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구두로 통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칠판에 다 적어놨어요. 등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7일 이내 등록증 교부가 아닙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보니까 맨 위에 미음에 등록 신청, 재교부 신청 모두 지자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내야 된다 했죠? 우리 프린트 52번에 아까 찾아봤고요. 동그라미 3번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 밑줄 치시고요. 우리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6가지 적어놨죠. 프린트 2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사항 등록사항 통보를 합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통보를 하는데 등록증 재교부할 때는 통보 안 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 프린트에 처음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 등록사항을 통보합니다. 등록사항이 통보됐기 때문에 재교부해도 어차피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하지 그 분실해가지고 재교부한 거는 어차피 등록되어 있는 인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즉 이런 통보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업공개사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폐업했으면 개업공개사 통계에서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휴폐업 신고사항도 통보하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도 통보하는데 등록취소 업무정지만 통보하고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통보하는데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을 했는지 자격취소 처분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그 다음에 고용인,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양가로 7번 이중등록 등의 금지인데 우리 프린트 53번에 보면은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을 정리해놨는데 이중등록,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가 있고요.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직업이 있는데 이중직업이라는 말은 잘 안 사용을 안 하고 겸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겸업. 직업을 여러 개 가지는 게 겸업이잖아요. 여러 개 업무를 하는 것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면은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취소사유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에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이중등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중등록, 한 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두 번, 세 번 하는 게 이중등록이죠.
소속공인회사는 한 번도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등록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업공인회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소속공인회사가 이중사무소라는 말 역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속공인회사는 이중계약서라는 말만 사용합니다. 소속공인회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겸업, 이중직업을 가지면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랍니다. 적법행위입니다. 근데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담배 점포, 담배 소매업 해도 돼요, 안 돼요? 예,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답니다. 이제 몇 달 전부터. 제가 얼마 전에 실무교육을 했는데 등록 신청해가지고 담배 소매업 하려고 하니까 거기도 저 담배 그 한 부서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가서 중개사무소에 담배 점포한다니까 안 된대. 이제 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대. 편의점하고 이런 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타법에서 규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담배 팔았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옛날에 팔던 데는 계속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인에 대해서 겸업 제한을 하는 건 없다고요.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다만 공무원법에 저촉된다고 공무원은 이중직업을 못 가지니까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중개업하고 다른 게 해도 된다고 예를 들면 법무사 자격증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해가지고 사무소 한 군데서 법무사 업무하고 중개업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른 법률에서 규제하면 못합니다. 다른 법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까지 임시중개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 이중직업은 형사처벌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27페이지 양가로 8번 등록의 효력상실과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메뉴의 박스에 보니까 등록 효력상실 세 가지가 있네요. 기억의 개인 사망, 그 다음에 법인 해산, 니은의 등록 취소 처분, 디귿의 폐업 신고하면 등록 효력 상실되고 그 오른쪽에 박스에 등록 효력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보면은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원초적 무등록입니다. 법조문에는 태생적 무등록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에는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으로서 개인이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등록 취소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 취소되면 그래서 이게 후발적 무등록이죠. 후발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 모두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이 거래계약,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받을 뿐이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업자라는 말은 직업을 하는 사람을 업자라고 하죠.
그래서 자격증이 없어도 한두 번 하고 보수를 받는 건 상관이 없다고요? 무등록업자 직업으로 계속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까지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지난주에 공부한 그 내용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